좋았습니다. 인문적 특성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 잘 나오고요. 제가 하라는 것만 좀 하시면 되는데 54페이지입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문적의 용도의 다양성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데 용도가 정해졌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래서 좀 전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했죠. 그죠? 이용전환 가능하니까 용도적 공급 가능하더라. 이건 갔었죠. 용도적 공급 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채이용이에요.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이기 때문에 강남역 근처에는 그냥입니까? 상가를 지어야 됩니까? 자, 토지가 딱 획일적이다면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밑에 오른쪽에 자, 메뉴에 가시면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있죠. 파생 특징에 채용의 판단 근거만 해놓으세요. 왜냐면 이 저자분도 다른 것들은 희미하기 때문에 아예 굵은 곳으로 안치됐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는 합필하고 분필할 수 있죠. 병합분할이 가능합니다.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도 가능해요. 병합분할의 가능성. 근데 이게 그냥입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자연적이 아니죠. 물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이라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을 안 받겠어요? 법적 제한을 받겠어요. 받죠. 법적 태도에 한해서 일정한 지적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지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을 받는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해 보시면은 이용 주체의 편의에 따라서 병합 분할할 수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거에 좀 체크해 보세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병합 분할을 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가져갑니까? 그럼 채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다음 이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 이따 위치가 나오는데요. 사회적, 행정적, 자,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 그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뀐다는 건요. 자, 이거였어요. 아까 29번지에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30번지가 공을 들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인문적 환경이 바뀌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돼요.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고요. 행정적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린 것만. 자, 거기서 사회적이라는 것은 가의 인구 동그라미 밑에 나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 가족, 가구, 그 다음에 다 해보시면 공공시설도 사회적에서 필요하죠. 공공시설이 사회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교육, 사회, 복지, 거래, 사용, 수익, 상태, 건축장식인데 이제 경제적이 중요합니다. 넘겨보세요. 경제적은 상권 관련됐기 때문에 자, 어디에다가 체크하냐면 바에 체크해보세요. 교통체계 상태입니다. 교통체계 상태라는 것은 자, 만약에 여기 사거리에 전철이 뜨자마자 이 지역의 인구, 자, 사회적이 바뀝니까? 정책이 바뀝니까? 상권이 바뀝니까?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세금 부담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금 부담의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왜 그 정책에서 조세의 전가라는 거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기네들끼리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가 될 수 있어요. 전가되는 거니까. 기술혁신 산업구조가 바뀐다는 것도 뭐 4차 산업 바뀌었다. 다 경제적이고요. 행정적은 세제라는 데 똥 냄새 없어요. 거기 부동산에 대한 세제가 조세제도예요. 조세제도.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제도 동그라미. 나의 정책. 다의 규제. 라에 보시면 세제 있죠. 그 다음에 계획 규제. 이런 거 나오면 행정적 찍으시면 됩니다. 건물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속성은 이제 존재 가치인데 공간과 위치만 봅니다. 특히 이제 공간은 57페이지를 제가 해드릴 텐데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17번하고 18번을 잠깐 보세요. 그럼 17번하고 18번은 몇 회 때 나왔냐면 16회 때 18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일단 57페이지 가시면은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넘기시면 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다 할 텐데요. 이 공간이
3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그래서 다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입체 공간이 생기고 항상 복합 개념으로 봐야 돼요. 복합 개념. 자, 법경기로 봐야 되는데. 자, 공간도 소유권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이제 보는데요. 지구 중심을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요. 자, 여기가 이제 수평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중공간입니다.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에요. 그래서, 자, 이건 소유권이니까 법률적이고요. 공간은 눈에 보이니까 기술적이고, 공간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있죠. 이 가치가 경제적입니다. 법경기로 봐요. 옆에 가치를. 자, 근데 이제 우리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의 범위가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인정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앞쪽으로 가볼게요. 페이지 앞쪽으로 오셔서 체크는 하고요. 57페이지 가시면은 의에 그냥입니까? 3차원 공간입니까? 입체 공간이고. 자, 밑에 보시면은 그 공간 인식할 때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예요. 상하이 미치겠죠. 그죠?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일단 그 위에 있는 건 이따가 해드리겠고 자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 범위라는 게 있죠. 절대적 권리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밑에 보시면은 지표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땅을 사게 되면은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그 다음에 경작을 할 수 있는데 지표권 중에는 물에 관한 권리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유역주의와 선형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제 책이 있으니까 물이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천 주변의 땅을 유역지라고 해요. 자 그럼 유역지 소유권자가 있는데요. 자 유역주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역주의는 이 수변지역이에요.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먹어야 돼요. 물을 골고루 나눠 먹어야 돼요. 이게 골고루예요. 근데 선형주의는 이 선자가 먼저 선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선택하고 남은 사람이 선택하는 건 건조지역에서는 물을 골고루 나눠주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부상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유역주의입니다. 민법에.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유역주의.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유역주는 수변지역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골고루라는 것 동그라미 치시고요. 선형주의는 자 이건 건조지역이고 먼저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권에 대한 별표 쳐보십시오. 자 지하권은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지하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지하권이라고 하는데 자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가 없어요. 석탄, 석유, 가스가 나오면 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건 공적 지하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따 문제 마치시고요. 자 2번 나라마다 틀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강화권의 개체가 되는 구른 곳이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인정되지 않는다 않아요. 그 다음 3번까지 가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토지 용도와 이용상태 한계심도 그러니까 한계심도는 뭐냐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한계심도라고 그래요. 그럼 한계심도가 40m 규정하는데요. 이 이내는 보상을 해주고 아래는 안 해주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아마 이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계심도 그냥이에요.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용의 깊이에 따라서 이용처에 따라서 보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공중권도 공중권을 향하여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일정 고도까지가 사적인데요. 이게 공적과
사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조권, 조망권 들어보셨죠?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조망권은 한강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사적 공주권으로서 개인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공적은요, 공적 공주권은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 없죠. 항공권이나 전파권은 다 공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사적은 그냥입니까? 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일조권 조망권이에요. 근데 공적은 어때요? 자, 공적 공조권은 이건 공공기관이 목적이죠. 그래서 전파의 발착이 전파권이고 항공기의 통행이 통행권이에요. 항공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17번부터 풀어보세요. 17번 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7번은 우리나라 얘기를 좀 집어넣는 게 확실하겠죠. 자, 17번은 확실히 쳤죠. 거기도 우리나라 적어놓으세요. 토지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강화권에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요. 자, 저자분이 이제 구분지상권을 안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18번에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나요? 박스 쳐보세요. 이게 민법이거든요. 자, 민법에서는요,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이게 뭐냐면 그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이 건물주면 을돌이가 자 지상권 계약을 맺으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표만이 아니라 강구탁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그냥입니까? 아까 지하 여기를 파야 되죠. 그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공중만 됩니까? 지하도 됩니까? 둘 다 돼요. 나중에 민법에서 다른 사람이 그 토지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 구분지상권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아직은 개발권 이전 제도가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이거는 뭐냐면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것 있죠. 이건 공중공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넘겨볼게요.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페이지 가시면은 57페이지로 가시면 맨 밑에 3번에 가시면 57페이지에 도시지역의 건물의 고층화에 인해서 개발권 양도제도가 TDR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개발권이라는 거는 용적률을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공중공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나요? 그죠? 찾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 미국 제도인데 용도의 제한을 놓고 10주까지 지나는데 저 5층 저 짓고 싶어요. 그럼 공원 하나 만들어. 너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또 공원 같은 거 조성하면 용적률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공중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데 아까 민법에서 18번에 가시면은 구분지상권은 공중 지하 다 되죠. 근데 개발권 양도나 용적률은 공중만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18회 때 나오고 끊겼거든요. 출제빈도는 낮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입니다. 59페이지 갑니다. 위치만 보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59페이지 가시면 위치 있나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 바뀌죠. 갈게요. 밑에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인 결정되는 위치가 바뀝니까? 이동할 수가 없습니까? 넘겨보세요. 근데 상대적 위치는 제가 바뀐다고 저번에 한번 체크해놨죠. 그래서 주변 토지 용상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치로서 주변 여건이 비슷한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도 유사하다면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의 차이가 있으며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 상호 대체관계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제 안고로 3번에 보시면 접근성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번에 접근성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접근성이 좋다. 공원이 있다. 전철이 뚫었다가 접근성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접근성을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 지금 도로가 있는데 40m 정도 이제 떨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냥 40m 떨어졌다고 볼게요. 돌은 안 뚫리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택이 있는데 아이하고 엄마가 있다면 접근성이 좋죠. 그죠? 근데 접근성은 아까 절대적 위치였어요? 상대적 위치였어요? 불변적입니까? 얘는 가변적입니까? 가변적이고요. 복합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냐면, 자, 여기는 안 넣으셨지만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는 근접성이란 말은 틀립니다. 근접성은 그냥 물리적만 거리가 가깝다는 건데, 자,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럼 건너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거리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압박도 보고요. 그다음에 걸어가자. 4시간 걸려요. 시간적도 걸리고 콜택시 타죠. 한대 주워 박아요. 그래서 한 30만 원 나와요. 경제적이 나가고. 그다음에 거리적, 시간적, 경제적, 이런 심리적. 그럼 하나만 보는 게 좋아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학개론에서는 항상 반드시가 나오면 예외를 인정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예외, 자, 일반적이라는 건 예외를 인정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외가 없다, 예외가 있다. 어떤 거냐면요. 들어보세요. 자, 오피스텔이 전철역 근처에 있으면 접근성이 좋죠. 근데 가스처리장에 들어섰어요.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면 암만 접근성 좋더라도 위험 혐오 시설이 있다고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주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것은, 자,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면 안 맞아요. 자, 시끄럽잖아요. 주택은 쾌적성인데, 시장은 수익성이고, 그럼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도가 안 맞죠. 그래서 평가사는 용도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한다? 그럼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좋다고 보는 거죠. 가볼게요. 자, 갑니다. 이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거든요. 그래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는 마샬이에요. 마샬. 그러면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마샬이다, 허드다 할게요. 자, 지금 1번에 가시면 거기 허드 있어요? 그냥 두 번째, 우리가 요거는 그예 정의가 가볼게요.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토지 가치의 바탕인 경제적 가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위치는 또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돼 있죠? 거꾸로 가볼게요. 만약에 내가 전철이 가까워요. 그럼 그냥입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토지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마샬은 그 위치 가치라고 정의를 했지만 걔는 그냥 위치만 중요하지 그러한 접근성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접근성 갑니다. 밑에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되는 들어가는 그냥입니까? 아까 복합적이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이 다 들어가죠.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비용으로 봐야 돼요. 상대적 거리.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냥 예외가 있어요.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양호한다고 가치가 높은 보통이죠. 근데 항상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접근성의 특성이 첫 번째 기억해 보시면은 세 번째 밑줄 쳐보세요. 인간 생활에 위험을 주거나 혐오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강가 되겠고요. 접근의 정도 체크하세요. 자, 인간 생활이 필요하다고 너무 지나치게 오히려 불리한 게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리와 접근성 아까 이 도로가 뚫리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또 가로 횡단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리을의 배표. 그냥입니까? 용도가 중요합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무엇인지에 따라 접근성이 중요성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동일한 접근물인 학교도 공장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불리해지고 주변 주택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유리해지잖아요. 그다음에 같은 상점이라도 전무품보다는 일반 소매점이 더 접근성이 더 중시되죠. 전무품은 어디 있어도 가요. 근데 소매상점은 편의점이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이 중시된다는 건 상업용 중 상품의 특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는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 요양원은 전철역 근처에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강한 흡입력은 어떻죠? 뭐 역터미널 같은 관공서는 혼자서 떨어져도 오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용도별 위치의 평가 기준이 중요한 거는, 자, 우리 가볼게요. 이게 유용성이라는 게 나중에 감정평가 나오거든요. 자,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생활의 편리성이 중요합니까?
쾌적성 동남이. 상업용은 쾌적성이요, 수익성이 중요해요. 공업용은 생산비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공용 부동산 같은 건 주민의 편리성 같은 게 중요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접근성이 예전에 나왔는데, 아까 그 문제 푼 공간 외에는 위치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치는 한번 볼게요. 접으세요. 자,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뀌죠. 그럼 접근성은 절대적 위치예요? 상대적 위치예요?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가야 되고, 항상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습니까? 위험요모시설 시장 안의 주택은 접근성이 예외죠. 그럼 그냥입니까? 용도에 맞아야 됩니까? 맞는 접근성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혹시 오늘 프린트는 다 풀었죠? 그래서 그 속성의 환경하고 자연은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은, 그러니까 우리 오늘 총론은 그래도 잘 따라오셔서 마쳤습니다. 오늘 총론 마쳐서 3개월간에 하는데 수요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수요 공급은 하루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일단 계산 문제까지 좀 풀어드리는 걸로 갈게요. 근데 총론 파트는 우리가 동영상을 들으신 분도 요 프린터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무조건 맞춥니다. 세 문제는. 그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하고, 그죠?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의 경향이. 근데 토지의 특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해설을, 토지의 특성 같은 경우는 해설을 집에서 계속적으로 읽어보시고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